안녕하세요. 저는 하이킹 에반젤리스트 김섬주라고 합니다. 네, 저는 아무래도 산에 자주 다니다 보니까 좀 친근한 존재? 약간 친구 같은 느낌이 좀 많습니다.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목재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. 우선 집에 식기하고 수저 젓가락을 다 목재로 바꿨고요. 그리고 산에 다닐 때 나무 텀블러 많이 사용하고 또 산에서 쓰레기 종종 보이면 줍거든요. 그때도 나무로 만든 집게 사용하고 있어요. 제가 목재를 사용하면서 특별히 느낀 게 있는데요. 생명력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아끼게 되고 뭔가 그 생명력 통해서 계속 뭔가 좀 기분이 좋아진다고 할까요? 제가 하이킹 에반젤리스트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. 저처럼 산에 다니면서 목재 제품들을 많이 이용하시면서 작은 행복과 기쁨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. 목재는 생활 속의 숲입니다. 지금 바로 I love wood 챌린지!